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을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대사가 좀 그런가? 왜냐하면 시황이 워낙 급변하니까 우리 김현겸 과장의 시황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정리를 좀 해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좀 올랐어요. 네, 오늘 처음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장이 한번 흔들릴 때 이럴 때 이제 시장을 놓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종목 공부를 네. 더욱더 잘 하시면 오히려 예.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코스피는 0.52%, 그러니까 전날에 2.46%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좀 반등폭이 좀 약했고요. 아,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마이너스 4.17% 어저께 하락을 했는데 오늘 2.31%, 아, 다행히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절반 이상 좀 회복을 하는 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같은 하락, 그전엔 없었냐? 있었거든요. 그 전에 언제 있었냐면 6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7월 달에 이제 그 고점을 이제 넘어간 게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7월 8일 날, 그러니까 6월 11일, 7월 8일이면 거진 한 달이죠. 한 달 조금 못 되는 정도에서 그 전 고점을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기준은 이제 33일선 이평선을 살짝 깨는 수준까지 내려온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과 그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월 11일 같은 날 고점을 찍고 7월 14일,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좀 더 늦게 그 고점을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한 33일선까지 조정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에 오늘 아침에 일단 그래도 괜찮게 마무리가 되면서 투매가 이제 더 추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뭐 그렇지만 코로나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은 물론 제 예상이지만 300명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예상입니다. 하고 있는 예상입니다. 네. 네, 예상입니다. 저의 희망은 100명 아래로 가는 게 희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희망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하락을 일단 어느 정도 반등으로 이제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은 분명 좀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또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중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가속화하는 그런 네.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되면 좀 약세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긴 네, 했었어요. 맞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업종별로 이제 많이 올라간 업종에서 대표 업종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험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 미래세생명이 6.68%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기계에서는 한호시스템이 4.82%, 섬유의복에서는 이제 한세실업 5.69%, 그리고 유통업에서는 동서 6.04%, 그리고 비금속에서는 쌍용양회가 3.8%, 운송장비에서는 현대차가 4.11%, 운수창고에서는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4.96%, 의약품에서는 종근당이 9.86%,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아우, 종근당이 그게 세군요. 네, 이 업종 대표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현대차,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반등 시에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 계속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컨셉은
이제 수소차, 전기차 같은 이런 신재생 네. 쪽에 좀 포함이 되면서 이제 급등이 났던 현대차 그룹 아직도 살아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언택트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떠올랐죠. 보험이 왜 언택트 수혜주입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사고가 들나요? 그렇죠. 네, 실비보험 처리도 병원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비보험 이제 돈 내주는 것도 적어지고 예. 자동차 운행이 적어지면서 이제 사고도 덜 나니까 그러니까. 사고율이 내려가고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예를 들어 DB 손해보험 저희 계열사 DB 손해보험을 예를 들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실적이 두 배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아, 그 손해율이 감소해서 그런가요? 네, 그게 이제 더 언택트 수혜주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또한 또 국채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바닥을 찍고 좀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는 네. 것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험주가 최근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삼성생명 관련된 그런 지배구조 이슈 역시 좀 영향이 좀 있는 네. 것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부양 관련된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또 장 시간 후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이제 매물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거의 한 기사지만 단독 보도로 한화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화 인수설. 네, 네 한화 인수설. 네. 그것 때문에 시간 외에서 지금 두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제 강세를 좋아요. 좀 보였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상한가를 갔고 뭐 두산 우선주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고 네. 시간 외에서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은 당연히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이 순환매를 계속 돌잖아요. 예. 오늘은 지금 종근당이 가장 강하게 마무리가 됐고 시간 외에서도 종근당이 5% 이상 상승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합치면 14%, 거의 15% 가까이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네. 좀 대형 제약사들, 뭐 유한양행도 있고 뭐 부광약품, 신풍제약 뭐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인다라는 부분들.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코스닥이 오늘도 강했잖아요.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NS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네. 이 종목이 2차 전지 관련된 자동화 장비 회사예요. 예. 근데 그 뒤늦게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 이건 신재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셀리버리라는 회사 25% 이상 올랐는데 이건 좀 개별 호재입니다. 비만 관련 이제 이슈가 좀 있고요. 카페 24는 왜 올랐어요? 카페 24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이제 예. 온라인 창업이 되게 늘어난대요. 아하. 네, 온라인 창업이 늘어나면 기반이 당연히 이제 뭐 앱이나 홈페이지겠죠. 아, 쇼핑몰 같은 거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기반의 플랫폼을 이제 하고 있는 예. 카페 24가 이제 수혜를 본다라는 것이고요. 특이할 뭐, 것 중에 제가 이제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조금 궁금해하는 거 위주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뭐 하는 회사고 이건 왜 12%는 올랐죠?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어를 가지고 연어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제품을 이제 필러. 네, 아. 네 필러나 이제 최근에는 무릎 연골. 예.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 연골이 나중에 수술까지 가면 마지막인 거고 수술 전에 최대한 수술을 늦추기 위한 그런 이제 안에 주사를 맞는데 네. 그게 이제 동사에서 새로 나온 그 제품이 예.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수출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그분이 계속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예, 오늘 이제 11.64% 전자결제 대표주죠. 이 종목 오늘 굉장히 반등이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 주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입사 마찬가지로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이 상장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언택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 이제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회사죠. 예. 이 회사 역시 오늘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택트주 대표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SM을 대표로 하는 오늘 JYP, YG엔터 다 올랐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중국 양재츠 국무위원이 방문 이제 방문하는 관련 이슈와 맞물려서 오늘 네. 큰폭으로 상승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TCK라는 회사 이게 최대 주주가 일본 회사예요. 네. 근데 흑연 관련된 반도체 소재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오늘 10% 이상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언택트 수혜와 신재생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신재생이 좀 강하게 상승했고 거기에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이런 섹터의 대표주들이 오늘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도 좀 잘 보셔야 돼요. 겹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네요. 안 겹치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콜마 B&H
그러니까 이제 건기식도 중국 플러스 이게 엔드가 되면서 지금 계속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창투사죠. 그렇죠. 이 창투사 벤처 창투사들도 이제 좀 바닥에서 고객을 들고 있다라는 그분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YG엠넷이나 알서포트야 당연히 대표적인 뭐 교육 그다음에 원격 관련된 네, 이제 대표 주식들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에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이치환불 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 그리고 대상홀딩스 또 대상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실적 대비 저평가. 음식료가 또 언택트 대표 뭐 그런 관점에서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의 중심은 이제 언택트가 맞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부분의 대표 주식들이 오늘 뭐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기보다는 오늘 첫날에 이 종목들이 셌다. 근데 이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내고 아니면 21선에서 조정을 맞추고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한두 번에 하락이 더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좀 적어놓거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신 다음에 예, 투매가 나오는 날은 어차피 다 빠지거든요. 이럴 때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수급적으로는 오늘 개인이 코스피에서 4,583억 원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마이너스 2,485억 원, 기관도 마이너스 2,308억 원. 코스피만 놓고 보면 어제하고 정반대군요. 네,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네이버예요. 네. 네이버가 오늘 3%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이 277억 원으로 제일 많이 샀고 기관 역시 230억 원으로 제일 많이 샀어요. 네. 그러니까 언택트주 중에는 카카오는 좀 비싸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이버 쪽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몰렸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LG전자 역시 굉장히 원래 LG전자는 상고 하저의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이는 거든요. 예. 아무래도 상반기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이런 쪽으로 많이 팔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좀 매출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는데 예. 올해는 굉장히 신기한 게 주가는 오히려 하반기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수급을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개인이 953억 원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특이하게 1,252억 원 매수가 나왔고 기관은 15억 원이니까 사실 기관 오늘 좀 플랫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중심으로 보시면 오늘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외국인 제일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SM, 휴온스, 에이스테크, 셀리버리, SNS텍, JYP 이런 순으로 외국인들이 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디어 엔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고 뭐 에이스테크 통신 장비 대표 주식이죠. 살아있다. 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시젠을 제일 많이 매도했고 솔브레인홀딩스, 메디톡스, 카페24. 카페24가 외국인은 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오히려 오늘 매수 1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관이 카페24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장의 상황하고 수급적으로도 정반대고 장의 성격도 훨씬 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아침 뉴스 플로우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삼성전자가 IBM으로부터 CPU를 이제 주문을 받았다. 맞습니다. 이 뉴스 플로우에서 어제 급락 장세도 삼성전자 올랐는데 오늘도 삼성전자에 관련된 뉴스플로우가 새벽에 있었잖아요. 네. 화웨이를 더 친다. 네, 부정적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SK 하이닉스일 거다. 네. 이렇게들 봤는데 삼성전자 네. 빠졌어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정강호약이었죠. 삼성전자는 플러스 나다가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섰는데 네. 수급으로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SK 하이닉스를 2,009억 원 매도했어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2,485억 원을 매도했는데 예. 하이닉스에만 2,0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하면 하이닉스만 빼면 그러니까 이런 개별 이슈 때문에 나타나는 수급 여건만 빼면 나머지는 오늘 외국인도 그렇게 시장에서 안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매도 1위가 하이닉스,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관 외국인 수급은 일단 그 화웨이의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 수출하는 그런 회사가 하이닉스거든요.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쪽으로는 SK 하이닉스의 노출도가 더 크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거의 이제 좀 무너지는 차트죠, 완전히. 예, 근데 최근에 수급 보시면 이미 예전부터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순매수 1등이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하락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는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BM의 호재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관련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악재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화웨이와 경쟁하는 스마트폰 IM 사업부는
호재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너무 많고 그 안에서 호재와 호재를 받는 사업부와 이제 좀 반대급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약간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익은 반도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부분에 타격이 분명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전강 후약으로 마이너스로 좀 마감이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여기에서 찾는 투자 포인트는 하이닉스는 당분간 좀 쉽지 않겠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화웨이와 경쟁을 격화하는 경쟁이 되게 치열한 그 지역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지역은 바로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남미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왜 경쟁이 치열하냐? 플러그십 모델이 아닙니다. 중저가 폰 시장들이거든요. 그런 시장들이. 네. 유럽도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중저가 폰이 많이 팔리는데 오히려 또 폴란드는 1위가 화웨이예요. 나머지 지역은 삼성전자가 이제 1위인데 폴란드만 유난히 이제 화웨이가 1위 하는 회사인데 이번에 아무래도 폴란드에 또 새롭게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런 중저가 폰을 삼성전자가 아마 어프로치를 엄청 강하게 할 거예요.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러면 중저가 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호재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 종목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뭐 반도체는 힘들고 뭐 비메모리는 좋고 뭐 나머지도 좋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납품하는 우리는 이런 회사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부품 소재 장비 업체 특별히 잘 보자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영용 과장과 오늘 마감된 주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아닌가. 물론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어지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의 수의 추이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절대 수보다는 그 궤적 증가 추세의 기울기가 항상 문제가 아닌가. 항상 변곡점을 주는 것 같은데 297이라는 절대 숫자는 충격입니다만은 증가 폭으로만 놓고 보면 조금은 300을 넘지 않은 선에서 그래도 관리된 것은 다행스럽게 장이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드네요. 김영현 고맙습니다. 네. 내일 또 뵈야죠. 네. 아침에.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